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제 브이로그에서 크림 파스타, 크림 리조또 이거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레시피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리가토니 면을 활용해서 버섯 시금치 크림 파스타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 파스타에 들어갈 시금치랑 양송이 넣을 거예요. 양송이 그리고 마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샬롯인데 이거 없으시면 그냥 양파 써도 상관없거든요. 저는 이걸로 만들게요. 버섯은 대부분 다 잘게 다질 건데요. 좀 모양을 위해서 저는 몇 개 정도는 그냥 슬라이스만 하려고요. 취향에 따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리가토니 면은 면이 되게 크고 안에 구멍이 이렇게 넓게 돼 있어서 약간 파스타 소스가 좀 많이 걸쭉하고 알맹이가 많은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야채들도 좀 잘게 다져서 넣을 거예요. 재료 손질이 끝났어요. 물이 끓기 시작해서 파스타 면을 삶아줄게요. 양파나 샬롯을 먼저 넣고 볶아주세요. 어느 정도 향이 올라오면 마늘도 넣고 볶아줄게요. 이제 시금치랑 베이컨도 마저 넣어줄게요. 지금 생크림을 넣어줬고요. 면수도 두 숟가락 정도 넣어줄게요. 중불에서 끓여줄게요. 저는 소금을 조금만 더 넣을게요. 그리고 이제 면을 넣어줄게요. 여기다가 이제 파마산 치즈를 넣어줄게요. 맛있어요. 근데 저는 베이컨 안 넣은 게 더 제 취향이에요. 베이컨 향이 나는 게 심심하면은 전